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이제 2월이 되었으니 스토커즈도 슬슬 SS 시즌 시동을 걸어봐야겠죠? 오늘은 현재까지 나온 브랜드들의 SS 룩북들을 보면서 아, 이 제품 이쁘다, 아, 요거 눈독 들여봐야겠다. SS 시즌 쇼핑하기 전 보시면 좋을 가벼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러면 SS 룩북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는 Bearded Kid입니다. 23 SS Bearded Kid는 조금 색달랐는데요. 기존 Bearded는 이지 캐주얼함이 강조됐었다면 이번 시즌 Bearded는 조금 이지함이 가미된 플로럴, 보타니컬. 뭔가 느낌이 확 다르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보타니컬 요소들을 과하지 않게 해석해줘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보타니컬 플라워를 자수 디테일로 과하지 않게 풀어낸 이 그라데이션 후드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 다 너무 예뻐. 그리고 데님 자켓 또한 이번 시즌 하나쯤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색조합 딱 요런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역시 비어디드는 바지 맛집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카고 팬츠 실물이 진짜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페인팅 디테일이 들어간 팬츠도 나오는데 이게 약간 부타니컬한 감성을 준 거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히스 헤지스입니다. 요번 히스 헤지스 룩북을 보면서 전 살짝 사진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각적으로 팝해서 자극적이면서도 심플리스트 베스트 느낌이랄까요? 왠지 모를 레트로움과 현대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서 옷도 옷이지만 그냥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눈여겨봤던 아이템은 저 스트라이프 티셔츠 단품으로도 예쁘고 이너도 활용하기 좋네요. 그리고 SS는 파카는 이번 봄 꼭 살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그것도 잘 활용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팝한 컬러감들을 많이 써줬는데 코디 잘 활용됐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밈 더 월드롭입니다. 23 SS 밈 더 월드롭은 예뻐요. 저 남자 투샷 너무 예뻐요. 모델이 예쁜 게 아니라 그 감성이 예뻐요. 컬러감이 적당히 들어가준 예쁜 과일들과 함께 그 햇살을 탁 받는 느낌이 포근하다. 밈의 SS에게는 포근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을 예상해봅니다. 그중 눈여겨봤던 아이템은 저 핑크 니트 가디건. 남자는 핑크다! 그리고 이 니트 가디건의 포켓 포인트가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살짝 목주머니처럼 살짝 이렇게 오므라든 거 디테일. 크로셰 바시티 자켓도 매력적인 스프링 아이템인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마틴 밀스 원단, 그 덮개코트로 나왔던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던 그 아이가 해링턴 자켓으로 나옵니다. 원단 진짜 실물이 진짜 진짜 예쁜데 아, 사진이 안 당기는데. 다음은 세터입니다. 23 SS 세터는 여전히 세터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할 당시 룩북이 촬영이 안 된 상태라서 호리전 샷들만 받아봤어요. 아이템들이 확실히 과감하다라 할까요? 근데 그 과감한 포인트가 락시크 힙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우아하고 뭔가 리조트스럽고 이지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다채로웠던 색감이 좋았던 세터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블랙, 아이보리, 요 클래식 컬러들도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좋네요. 아이템 중에서는 저 5번 실루엣의 트위드 카라리스 자켓. 각 써는 느낌이 아니라 이것마저 살짝 이지 루즈한 느낌이라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블랙 앤 아이보리 컬러 배색이 잘 들어간 요 우아한 느낌의 니트 가디건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SS 파카 사고 만다. 요거 두 개도 좋지만 저는 체크가 진짜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터를 처음 만난 게 제가 스웻 셋업으로 만났는데 레트로한 느낌이 물씬 나는 요 트랙 셋업도 제가 한번 눈독 들여 볼게요. 다음은 마틴 플랜입니다. 23 SS 마틴 플랜은 남정네들 친구들의 우정여행 같은 룩북을 찍어왔는데요. 너무 감성적. 약간 유럽 갬성. 영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진짜 날씨 저렇게 우중충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살렸어. 브랜드 룩북 자체를 보는 이유가 아, 아이템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저렇게 입고 한번 저렇게 놀아보고 싶다 상상하게끔 만드는 것도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딱 그 포인트를 잘 잠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쁘게 봤던 아이템은 저 크링클 원단 셔츠에 타이가 달려있는 저 아이템. 타이가 또 트렌드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파라슈트 팬츠들이 많이 보입니다. 파라슈트 대량 리뷰 각이다. 봄맛 바시티 자켓도 트렌드인데 마틴 플랜만의 그 펀칭 디테일이 들어가서 조금 더 재밌게 입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루즈한 실루엣의 데미도 예쁘게 봤는데 데미지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찌청 레트로. 다음은 뇌종미네드. 23 SS 뇌종미네드는 과감해요. 그냥 뭐 아주 그냥 막 들이대. 가끔가다 브랜드에서 룩북 감성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어둡게 옷은 안 보일 순 있어. 하지만 이렇게 찍어내는데 저는 그거 대찬성. 궁금하게 만들잖아. 퓨처리스틱 하면서도 레트라함이 물씬 느껴지는 살짝 사진 들이대 바이브가 살짝 MZ세대 우리 같은 스타일 젊은이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선 뇌종미네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좀 궁금해지는 룩북일 것 같네요. 그래서 좀 공유해드리자면 저 카모 디테일이 굉장히 힙한 요소로 요즘 많이 쓰이는데 그게 무릎밖에 탁 그냥 들어갔어. 그리고 눈에 띄던 데님들 중 워싱이 예쁘게 빠진 데님도 있었고 스티칭과 절개 디테일이 예뻤던 아이템도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데님에 정성스럽게 디테일을 많이 준 느낌. 근데 저거 봐라. 바지가 탈부착이야.
어머? 그리고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데님 자켓, 내 취향에 맞는 데님 자켓 하나는 영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건 내 종민이들만. 다음은 엘무드입니다. 엘무드는 엘무드만의 과감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배경에 뭔가 엄청 많으면 옷에 집중이 안 될까봐 걱정들 많이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그냥 막 쓰레기가 막 깔려있는 데서 찍고, 혹은 좀 더 심플해진다면 공사장 현장을 사용했더라고요. 살짝 기센 오빠들 느낌? 뭐 이제 나이에 오빠들은 아니지만 뭐 약간 그런 기센 남자들 느낌? 그래서 제가 눈여겨본 아이템은 바이커스러운 저 자켓, 그리고 전체적으로 팬츠 라인은 좀 웨스턴한 무드, 플레어핏들, 게다가 카고 팬츠를 플레어핏으로 내줘서 요 제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엘무드 하면 봄 아우터들 많이들 기대하실 텐데요, 저 배색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컬러감으로 들어간 저 봄버 바시티도 제가 너무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매뉴얼. 노매뉴얼은 그냥 힙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그 모델분 때문인지 좀 더 레트로하면서도 퓨처리스틱함이 가미된 힙함? 저 모델분 진짜 맛깔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까지 완벽해. 시선 강탈 모델이지만 노매뉴얼 아이템들이 전혀 거기에 기죽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프린팅이 굉장히 힙하게 들어간 제품군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는 저 시원한 느낌의 SS 자켓, 다 비춰도 힙할 수 있다. 하지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거는 다양한 노매뉴얼만의 무드가 살아있는 팬츠 룰들이었어요. 그 디스트로이드 팬츠라고 해도 이거 노매뉴얼을 그걸 확실하게 커팅으로 그냥 막 난도질을 갱갱갱갱. 저도 소화할 수 있을까요? 갱갱갱갱. 다음은 에스피오나지. 에스피오나지 룩북은 자연이 담긴 노을진 딱 그 타이밍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옷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을 녹여내는 그게 룩북이라고. 캐주얼하면서 편한 실루엣의 옷들이 과하지 않은 컬러 포인트로 심심하지 않았고, 에스피오나지 제품 중 칼라리스 가디건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새로 나온 저 잉크 블루 컬러가 진짜 실물로 얼마나 예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트렌드 아이템인 바시티가 실제 원단감이 어쩔지 굉장히 궁금해졌고요. SS 파카는 하나 장만해야 된다니까. 또 이런 룩북에서 얻어가는 포인트는 다크그린, 오, 파카의 베이지 팬츠, 오케이, 컬러 조합 접수 완료. 근데 제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던 저 워크 자켓이, 그래도 진짜 너무 안 보이지 않냐? 자꾸 뒷모습만 보여주는 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예쁜데. 다음은 노드 아카이브. 노드 아카이브는 햇살을 머금은 듯한 편안한 느낌의 룩북이었는데요. 루즈에서 편한 실루엣의 아이템들이지만 클래식한 아이템들, 다양한 룩의 코디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때문에 제가 노드 아카이브 옷들을 자주 입는 편이에요. 이번 시즌도 깔끔 담백한 아이템들로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다면 저 카라 레이어드 니트가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선생님 저 핑크 컬러인가요? 그레이드 있는 거야? 뭔가 축축 드레이프성도 있고, 저 니트 괜찮겠다.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노드 아카이브의 니트 후드, 이게 SS 버전으로 나온다는데 터치감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잖아, SS 시즌 파카. 요건 탈부착 형식이라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넘블랭크. 넘블랭크 룩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뭔가 스테디하면서 트렌디한 셋업 하나는 장만해보고 싶다. 넘블랭크에서 팬츠류들이 굉장히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어가지고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미니멀 깔끔하지만 또 너무 포멀한 느낌의 셋업은 아니기 때문에 격식 있는 자리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단품으로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온 SS 신상 룩북들을 좀 다양하게 보고 왔는데요. 날씨는 춥지만 저는 이 룩북들 보면서 이미 마음은 봄옷 샀어. 하지만 아직 룩북 작업이 한창이신 브랜드들이 많아서요, 이 컨텐츠는 다시 한번 돌아올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